베리의 헬로 토이. 뭐죠? 갑자기 붕대를 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사진터 스피너 18화 제2의 필승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차징터 스피너의 슝슝슝 카우보이와 그리고 패자부활전에서 돌아온 제이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이가 손을 다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베리와 함께 빨리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결국은 코어 스킬을 못 익혔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빌리를 이기겠냐고. 이제 와서 아쉬워해봤자 어쩌겠어.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시합을 하는 수밖에 없지 뭐. 후회 없는? 이미 엄청 후회하고 있는걸. 사실은 말야, 주리가 친구들이랑 시합을 보러 왔거든. 제발, 이번엔 꼭 현장에서 빌리 선수를 응원하고 싶어. 알았어, 이 오빠한테 맡기라고. 정말? 그럼 다른 애들 것도 부탁할게. 주리는 빌리의 열렬한 팬이니까. 그래서 관계자석을 구해주긴 했는데, 설마 내가 빌리랑 겨루게 될 줄이야. 동생 앞에서 골사나운 모습을 보이긴 싫다고. 그럼 네 사부한테 도움을 청해보지 그래. 맞아, 뭔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줄지도 몰라. 상대방에게 반해서 집중 못하던 첸인데, 그나저나 첸 지금 뭐 하는 거지? 첸! 죄송합니다. 뭐야, 너희들이었어? 놀랐잖아. 코어 스킬 쓰지 않고 빌리를 이길 방법이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아니, 한 가지 있긴 해. 오, 제이한테 그걸 좀 알려줘. 조금만 가까이. 그건 말이지. 정신력이야. 혹시 잘못 봤어요? 아, 이런. 아무튼 정신력이야, 정신력! 아이돌한테 고백 공격 후에 시달리는 첸. 플레이어분들이시죠? 아, 네, 그런데요? 혹시 여기서 첸 선수 못 보셨나요? 아, 첸이라면 방금 전까지. 아니요, 우린 못 봤어요. 빨리 찾자. 아직 그렇게 멀리는 못 갔을 거야. 가자! 저 사람들 프랑스와즈의 팬들이지? 그런가 봐. 난 프랑스와즈가 좋아! 이거 잡히면 그냥 안 넘어가겠는데? 그보다 거짓말을 할 거면 좀 더 그럴듯한 걸 해주지. 거짓말? 그래, 경기 전에 발을 다쳤다고 하면 빌리가 좀 봐줄지도 몰라. 팬들도 보고 있으니까 잘하면 코어 스킬 없이 배틀해 줄 수도 있어. 왜 그래? 잠깐 화장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쓰려는 제이. 에이, 이거 아니지. 팔을 다쳤다고? 씨, 소리 좀 낮춰.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손으로 급하게 짚는 바람에 그만. 그거 큰일이잖아. 빨리 의무실로 가야지. 의무실? 잠시 후면 시합 시작이야. 얼른 가자. 아니. 보안이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파하는 걸로 봐선 골절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골절이요? 대회는 기권하고 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겠어요. 기권하라고요? 아니요. 대회는 나갈 수 있어요. 좀 엄살을 부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붕대로 손목을 둘둘 말아서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세 번째 경기는 제이 대 빌리입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가진 빌리!
어라? 아이쿠 이런! 제이 선수가 휴식 시간에 손을 다쳤다는데요. 사실은 화장실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을 좀 다쳤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권하긴 싫습니다. 빌리랑 겨루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러면 제이한테 불리하잖아. 내가 한 발 양보해서 코어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싸울게. 좋았어. 역시 빌리야, 사랑해. 어때? 그러면 괜찮겠지? 정말 고마워. 드디어 시작된 꾀병 제이와 인기남 빌리의 배틀. 엄청난 압박감이야. 1, 지하지! 이럴 수가! 시작부터 둘 다 장애인가요? 이하! 전략한 솜씨! 빌리 오빠가 이겼어! 와우! 루비의 호크도 궤도를 바꿔 스테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생각보다 위력이 만만치 않은데? 한 번에 뚫어버려! 라이트닝! 에러! 대지의 분노! 폭발하라! 파이널 볼케이노! 우와! 이번이야말로! 오? 자네게 배운 염력을 잘 활용하는 제이! 멋지다! 정말 대단해! 오빠! 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막상막하의 승부입니다! 굉장하다!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제이 형 진짜 열심히 한다! 주리야! 오라? 없네? 자, 승리를 거머쥐는 건 빌리 선수인가? 아니면 제이 선수인가? 이건 나야! 뭐 하는 거죠?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오빠! 정신 차려, 오빠! 오빠 실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주리야... 안 다쳤다는 걸 주리한테 이미 들켰구나. 동생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긴 싫다고. 지금 내 모습이 제일 꼴사납잖아. 뭐죠? 갑자기 붕대를 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쳤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뭐야, 거짓말이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미안해, 빌리. 그런 건 상관없어. 그보다도 지금은 아직 시합 중이야! 대지의 포션! 랜드 익스플로전! 한 번에 뚫어버려! 라이트닝 야로! 제이의 꾀병 고백 후 더 치열해진 탑스피너 배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겠어! 2단 발사! 뭐야! 결국 승부가 났습니다! 승자는 빌리! 축하해, 빌리! 오빠! 주리야... 빌리! 신! 진짜 미안해, 빌리. 제이 녀석
그런 얄팍한 거짓말이나 하고 내가 가서 대신 혼내줄게. 그럴 필요 없어. 처음부터 코어 스킬 없이 이길 생각이었으니까. 너도 내 상대가 안 돼. 뭐야, 갑자기 도발해버리는 빌리.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더 얄미운데. 베리의 차징 터프피너 사전, 페루바이슨의 기술, 돼지의 분노, 폭발하라 파이널 볼케이노, 돼지의 포효, 블렌드 익스플로전. 빌리의 버팔로와 함께하는 코어 스킬을 보고 싶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보지 못했네요. 제이도 얼른 코어 스킬을 마스터해서 멋진 매성수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보고 싶어요. 플레이어들 파이팅이야! 월드 챔피언십 8강 마지막 시합! 나랑 선아가 붙게 됐어! 좋아! 이번 기회에 선아랑 확실하게 승부를 내는 거야! 코어 스킬도 있겠다!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어? 그런데 선아도 코어 스킬을 익혔으려나? 그러면 내가 섣불리 공격하는 건 위험한데... 차징탑 스피너 19화! 또 하나의 약속!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